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공처리 하수시설에서 환경체험 과학교실이 열리고 있는데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수업은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쓰레기와 하수처리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는데요. 여름방학하고 겨울 동안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캐릭터가 설명하는 영상을 흥미롭게 시청합니다. 비디오에서 본 것을 직접 둘러보기도 하는데요. 커다란 집게가 쓰레기를 들었다 놨다 하자 아이들의 눈이 커집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직접 보기는 처음이라 모두들 신기해하는 모습인데요. 나만의 개성을 담은 천연 비누도 만들고 정수 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을 직접 마셔봅니다. 누가 추천해 주는데요. 체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애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분리수거 잘해야 되고 물 깨끗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겨울방학을 만들어주는 환경체험과학교실.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일 텐데요. 때문에 환경과학교실이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함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